녹화된 영상을 캠타시아 프로그램으로 편집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를 불러와서 마우스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을 클릭했는지, 또 마우스 클릭할 때 소리가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커서 이펙트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고, 자, 여기 마우스 모양이 보이죠? 예. 왼쪽 마우스 클릭할 때 레프트 클릭 링 이거 끌어다가 놉니다. 그 다음에 사운드 왼쪽 버튼 눌렀을 때 사운드, 또 오른쪽 버튼 보이죠? 눌러서 라이트 클릭 링다가 끌어다가 놉니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노란색 버튼으로 노란색 링으로 오른쪽 버튼 눌렀다고 나타내줍니다. 또 사운드도 나옵니다. 미리 보다가 마우스 클릭하는 것 중에 가서 스페이스 바를 눌러줍니다. 제대로 되는지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지 간단해요. 검은창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틀려서 사람을 싸우게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마우스 조립권. 자, 노란색 링 보이죠? 마우스 유스미스 바에 스탑 끄기를 왼쪽 버튼 눌렀을 땐 빨간색이 됩니다. 자, 이제 지워보겠습니다. 뒤에 가도 보시죠. 이렇게. 이 정도. 그러다가 놓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단축 메뉴가 나오는데, 리플 딜리트를 누르세요. 그러면 뒤에가 잘립니다. 밑에 부분, 잠깐 놓고 스페이스가 미리 보기. 잘못 잘랐네요. 이럴 때는 끝에서 마우스 왼쪽으로 그죠? 조금 늘립니다. 근데 지금 소리가 화형이 잘 안 보여요. 이럴 때는 이쪽에 끌어다가 올립니다. 여기 더 보이죠?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와서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잡고 끝까지 와주세요. 여기서 파란색 안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플 딜리트. 자, 이거 조절점 와서 스페이스바 눌러서 미리 보기. 감사합니다. 딱 좋습니다. 자, 이럴 때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자, 지금 이거는 길면 줄여볼 수도 있고 자, 이번에는 썸네일에 들어갈 이미지를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자, 썸네일에 들어갈 장면까지 기본점을 갖다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야겠죠? 날씨, 다음 뉴스 관심사 나오는 거. 여기다 갖다 놓고, 제목 써야 되죠? 제목. 여기 어노테이션 스탑이고 투명한 것을 겁니다. 투명한 것 배경이 투명한 거 ABC 배경 없는 거 색깔 없는 거 끌어다가 여기다 놓습니다. 자, 여기다가 놓고 이 글씨를 더블 클릭하면 자, 제목을 쓸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의 제목은 뉴스 및 관심사 기능 끄기.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씨 안에서 마우스를 블럭을 잡아요. 별도의 눈에서 그런 다음에 이 색깔, 글씨 색깔하고 크기 폰트를 변경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 아래 프로퍼티스입니다. 자, 폰트를 변경하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마우스 스크롤로 스크롤 버튼 밑으로 내려도 되고 여기 이렇게 조절점 조절막대 주로 저는 고도비 이게 주로 씁니다. 이거 딱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여기 조절점을 마우스
이제 수평, 수직, 정 가운데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가운데 가고 싶다. 이걸 한번 편하게 보이죠? 이거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끌어다 주면은 가운데로 와요. 여기가 가운데라고 알려줍니다. 이제 색깔은 여기 있죠. 버튼 옆에 색상.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 붉은색 계열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니까 사이즈를 늘리면 갈 데가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한 번 더 클릭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제가 끼기. 끼기 하면 자 검색이 잘 안 돼요. 끄는 방법. 복잡 안 나오죠? 마우스 클릭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야 검색할 때 제대로 검색이 잘 됩니다. 사람들이 끄기 이렇게 검색 안 하고 끄는 방법, 뭐 하는 방법 이렇게 검색하거든요. 자, 근데 너무 안 보여요. 지금 잘 안 보여요. 이럴 때는 노란색이 잘 보이겠네요. 그리고 글씨를 더 크게 해야 잘 보일 것 같아요. 여기 벗어나죠? 그냥 여기다가 끝에다 맞춰주세요. 자, 이 정도에 놉니다. 잘 보일 것 같아요. 요 상황을 캡처하는 거예요. 이 캡타시아 프로그램 안에서. 여기 좌측 상단 메뉴 중에 쉐어라고 있어요. 쉐어 누르고, 여기 보면 export frame as 프레임 캡처해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클릭. 현재 프레임을 이미지로 저장합니다. 이만 올리겠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그다음에 썸네일 제목도 동영상을 제목하고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하고 이트키 눌러서 지웁니다. 요점 뱅 끝으로 앞으로 가서 플레이. 앞에 너무 초가 늘어났어요. 자, 앞에 자릅니다. 앞에. 여기는 일단 갖다 놓고 그리고 요번에는 앞에 거 검색 좀 일단 끝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블럭 잡은 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리플 딜리트 누릅니다. 스페이스바 눌러서. 자, 10에서 최근에 이제 요거를 프로젝트 최종 저장하고 영상에 백그라운드 뮤직 넣거든요. 여기 미디어를 눌러요. 그래서 플러스 버튼 누르면 임포트 미디어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영상이 들어갈 사운드 파일, AV 파일이나 MP3 파일로. 저는 그 무료로 보조 산 게 있어요. 자, 이렇게 계속 쓰는 건데 마우스 음악이 마음에 들어서 복사 아까 폴더 만들고 붙여놓고 자 이걸 오픈 누르면 요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마우스로 끌어다가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그러면 잘 못 맞추겠다. 그러면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면 선이 맞춰줘요. 그래서 소리가 목소리보다 배경 사운드가 크기 때문에 이걸 조절합니다. 조절할 때 초록색 있죠. 그럼 전체적으로 잡고 내리면 돼요. 이거 들어봅니다. 줄여야겠죠? 자, 갖다 놓고 여기 밑에 거랑 위에 거랑 갖다 놓고 까만색 나오면 자, 여기가 끝이에요. 아까는 뒤에 가려면 마이너스 누르고 이거 조절 좀
파란색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리플 딜리트 눌러야 되는데 또 파란색 버튼 잘못 누르면 또 다시 해야 되고 번거로우니까 단축키 쓰겠습니다. 단축키 여기다 갖다 놓고 위에 거. 자, 단축키 쓰는데 S 스클릿이에요. 근데 여기 한글로 돼 있으면 단축키가 안 먹어요. 그래서 눌러서 영문 바꾸고 선택을 하고 S를 줍니다. 스플릿 되죠. 그러면 뒤에 거는 그냥 지우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그리고 요 오른쪽 끝이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최대한 크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자, 그럼 배경까지 들어갔습니다. 인코딩 하겠습니다. Share 로컬 파일을 누릅니다. 여기서 클릭을 해서 지금 FHD로 저장해요. MP4 언니 요걸 눌러야 돼요. 밑에 거 누르면 막 그 폴더가 여러 개 생기고 그 때문에 언니 MP4 이건 저장 리셋 다음. 자, 폴더 저장 폴더 여기다가 여기는 전에 했던 게 먼저 나오고 탭을 누르면 폴더 지정이 됐고, 자, 제목 동영상 제목도 썸네일 제목 아니면 그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 제목과 똑같이 하면 좋겠죠. 자, 요거는 이 제목하고 똑같은 폴더를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물어보겠습니다. 같이 자, 렌더링하고 뒤에 나오는 아이유, 송지은, 한선아 이거는 제가 포토샵 리터치 작업으로 열심히 작업했고 그렇다고요. 자, 만들어지고 자동으로 플레이가 됩니다. 또 팬에서 최근에 업데이트를 마친 후에 오른쪽 아래 뉴스 및 제대로 잘 나오잖아요. 편집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마치고 최종 저장을 합니다. 저장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X를 누릅니다. 자, 다음번에는 프리미어 프로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필요한 것만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